전 세계 글로벌 도시를 무대로 온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 미래형 혁신대학 태제대학교가 첫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기성대학의 교육의 틀을 깨고 고등교육의 새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김장현 기자입니다. 입학 선서를 하는 태제대학교 신입생들. Through these principles, we pledge to be global. 이스라엘과 베트남 등에서 온 5명의 외국인 학생을 포함한 32명의 학생들은 1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태제대의 교문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4년간 세계를 무대로 오프라인과 메타버스 강의에서 영어로 토론을 하며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신입생들은 앞으로 서울, 도쿄, 홍콩, 뉴욕 등 글로벌 도시를 돌며 수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첫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태제대학교를 같이 만들어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새 대학 교육을 만들며 느끼는 설렘은 교수진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미래 혁신형 대학 교육 모델을 커리큘럼으로 마련했습니다. 유럽 문명사 그랜드 투어가 있다든가 실리콘밸리에 3주간 동안 학생들이 탐험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한다든가 세계의 문제를 풀어야 될 리더로 키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미국 미네르바 대학의 창립 학장이자 인지 심리학 분야 세계적 석학인 스티븐 코슬링 교수도 입학식을 찾아 문제에 대한 접근과 해결 능력을 키우는 미래형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Even more important going forward, the way we approach the kinds of answers we seek, which require a kind of critical thinking that's often not taught explicitly. 태제대학교의 실험이 기존 획일화된 입시와 사교육 부작용을 해결하고 기성 대학 교육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